자,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1회 이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입니다. 4번입니다. 1번의 개발비는 무형 자산입니다. 2번의 상급 비용은 당좌 자산입니다. 3번의 미수 수익 당좌 자산입니다. 4번의 선수 수익은 유동 부채입니다. 네, 그래서 4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5개입니다.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됩니다. 5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16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구하시오. 2015년 기말 매도강준권 1000주, 주당 공정가치 7000원. 2015년 기말 매도강준권 평가익 200만원. 2016년 7월 1일 500주를 6000원에 처분하였다. 자, 그러면 기말에 매도강준권 2015년 기말에 매도강준권 700만원이죠. 평가이익이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전에 취득해서 장부금액은 500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죠? 예. 그러면 1000주니까 5000원 이렇게 되고요. 이게 결산을 통해서 7000원 된 거네요, 이렇게. 5000원짜리가 7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 올랐고, 그 2000원 1000주임으로 200만원의 평가익이 생긴 거죠. 매도강준권 평가익 2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연도 7월 1일에 한 주당 6000원에 처분했습니다. 500주만. 매도강준권 평가이익은요, 매도강준권 평가이익은 별표. 처분 시에 처분 손익에 반영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강준권 평가이익은 자본에 속합니다.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속하죠. 그래서 매년 처분하기 전까지는 이율돼서 넘어와요. 처분하게 된다면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요. 평가액이 사라져야 되니까 처분손익에 반영해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처분할 때. 그러면 500주를 처분했으므로 1000주 중에서 매도강준권 평가익도 그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 절반, 100만 원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 회계처리 해보겠습니다. 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작년 말 결산 시 7000원. 이게 장부 금액이죠? 예. 5,000원이었는데 7,000원이 된 거예요. 평가하면서. 500주. 57에 35. 350. 매도강준권 350. 장부 금액 처분했음으로 없애고. 돈 받은 건 현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6천 원에 처분했다 그랬으니까 300만 원 받은 거죠. 네, 처분할 때 평가익과 평가 손실이 있으면 처분 시에 반영하라고 그랬으므로 절반을 반영해 줘야 되겠죠? 절반 팔았으니까 100만 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옮겨야지 처리가 가능하므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그러면 최종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인데요. 교재 투자자산 편에 있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매년 결산 시에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 평가익과 평가 손실은 상기합니다. 즉, 첫 해에 평가이익이 났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발생된다면 평가이익을 없애도록 돼 있어요. 평가 손실에 해당되는 만큼. 그 다음에 그 평가익과 평가 손실은 최종 처분할 때 또는 손상을 인식할 때, 그럴 때 처분 손익, 손상차손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 정상적일 경우에는 매출 원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예, 정답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시가가 장부 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다. 얘는 이제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죠. 감모 손실은 장부 금액보다 실제 장부에 있는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해서 발생된 손실을 감모 손실이라고 그래요. 장부 수량하고 실제 수량을 비교해 봤는데 장부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해서 생긴 그 감모부이라고 그러는 걸, 예, 감모부에 해당되는 손실을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수량 부족으로 생긴 겁니다. 예. 3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영업의 비용.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전액 제조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게 제조쪽하고 관계되면 제조원가지만 이게 전액이 틀렸어요. 제조쪽이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므로 예,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 항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취득원가 구성 항목에 유형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 보기 2번,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보기 3번,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세 공과금. 보기 4번, 취득 시 소요되는 운반 비용.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단어만 봐도 예, 2, 3, 4번은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요. 이 뒷부분이 틀렸어요.
유형자산 취득하고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가 있다면 그 국공채 매입가액, 즉 액면가액이라고 합니다. 매입가액과 이렇게 길게 나와야 돼요. 예. 나오다가 말았어요. 현재 가치의 차액. 현재 가치, 공정 가치, 시가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취득할 때 국공채는 액면 금액으로 쓰고요. 그 국공채 현재 가치, 시가는 액면 금액보다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같거나 작죠.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다면, 차액이 많이 발생돼요. 그 차액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로 처리해라. 즉, 취득원가로 가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 매입가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차액입니다. 차액. 이두 개의 차액.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을 놓지 않는 것은 1번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필요하여 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 한다. 맞습니다.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얘가 총원가. 이게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 이렇게 됩니다. 예. 맞아요. 직접 노무비와 보기 2번입니다. 제조 간접비를 합한 금액을 가공 원가라고 그런다. 예, 맞습니다. 가공 원가, 전환 원가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이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를 기여 원가라 한다. 이거 틀렸네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메모로 원가라 한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특정 부문의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문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라 한다. 예, 맞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중 틀린 설명은? A 제조기업은 원가 계산에 있어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액은 980만 원이었으며, 이는 제조 간접비가 100만 원 과소 배부된 것이다. 과소란 말 나왔으니까 예정 배부한 거죠? 예정 배부. 예정 배부했는데, 100만 원 과소 배부됐다고 그랬네요, 예. 실제 배부액은 980만 원. 이렇게 980만 원. 예정 배부액은 100만 원 과소에 배부됐다고 그랬으니까 880 됐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게 배부됐다라고 해서 이걸 과소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예정 배부된 금액으로 장부에다가 써놓고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죠. 일반적으로 결산 시. 조정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제조 간접비하고 관계되는 거죠. 예, 제조 간접비 배부하고 관계되잖아요. 제조 간접비가 과소 배부됐으므로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배부해야 됩니다. 추가로 더 간접비에다가 더 플러스 시켜줘야 되죠. A 제조기업은 개별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하였다. 예정 배부는 개별원가 계산에 나오는 거죠. 개별원가 계산에는 실제 개별원가 계산하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도 실제로 하고 간접비도 실제로 하는 건데,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만 실제로 하고 간접비는 뭘로 하냐면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예상에서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면 매월 수량 차이가 심한 경우, 그런 심한 제품은 많이 생산할 때는 제조원가가 적게 나오나 적게 생산하면 제조원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계산 방법을 우리가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린 거 보라고 그랬죠? A 제조기업의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880만 원이다. 맞아요. 3번 제조간접비 피부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제조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맞아요. 이러한 제조간접비 피부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리고 제조간접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예, 틀려요. 제조간접비만 영향 미치는 거죠. 제조간접비 피부차이니까 예. 제조간접비만 영향 미칩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적용 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의 어떤 금액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공식을 해보면 되겠네요. 예. 정답 2번이죠? 단기 발생 원가 플러스 기초 제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나누면 이게 평균법에 단위당 원가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은 얘는 선입 선출법이고. 그렇죠? 선입 선출. 이두 개만 알면 돼요. 예. 시험 보실 때. 2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세종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이다.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야, 내용이 다 공손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 공손품 물량은 600개이다. 한번 계산해 봐야죠. 기초 2,000개, 단기 완성 9,000개, 단기 착수 8,000개, 기말 제공 400. 계산해 볼게요. 2,000개 더하기 착수 8,000개 했습니다. 완성 안된거400 빼요. 자, 그러면 만에서 400을 빼니까, 그렇죠?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만에서 400을 빼면, 정상적이라면 9,600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000개밖에 안 됐다고 그랬네요.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600개는 공손입니다. 공손. 이제 불량이죠. 불합격품. 공손은 600개가 발생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거 골라라 그랬죠? 그러면 공손이 발생되면 이걸 정상하고 비정상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이유로 공손이 발생된지를 알아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발생된 거라면 이거는 그냥 원가에다 가산해 버린 거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거는 사람이 실수한 거니까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자, 보기 2번. 정상 공손의 기준을 완성품의 5%라고 가정할 경우, 완성은 이제 9,000개 됐으니까 5%면 95, 9,000개 곱하기 5% 하면 95, 45니까 이게 450개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450개다라고 해야 되는데 150개다. 이거는 비정상 공손의 수량이 150개 아니에요? 비정상? 비정상이 예. 정답 2번이네요.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상 공손 원가는 예, 이렇게 배부하고요. 해당되는 원가에.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번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다 품종, 소량 생산 시 사용합니다. 보기 1번,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하여 원가 계산이 단순하며 경제적이다. 벌써 틀렸네요, 예. 원가 계산이 단순하며 경제적인 거는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라. 예. 보기 2번.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 건설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그렇죠? 조선, 건설, 그 다음에 항공기. 이거 좀 외워놔야 돼요. 기계.
그다음에 주문 받아서 작업하는 거, 주문 가구 등 이런 거.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맞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이 적합하죠. 예, 소량 생산하는 거. 예.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3월 15일 대만의 웬디사에 제품을 총 2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 달러를 수령하여 동일자로 원화로 환전하였다. 자,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예, 수출과 관련해서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지금 제품을 주기 전에 계약금 받았죠? 이런 경우 환전을 했다면 환전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쓰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거 환전했죠? 이거 환전 안 했다면 환전 안 했다면 괜찮은데 환전했습니다. 환전하면 환전한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해요. 수출과 관련해서 재화나 용역 같은 걸 수출하잖아요. 예, 공급하기 이전에 대금을 받고 환전했다면 환전한 금액으로 한다. 환율은 어떤 환율 중요한지 따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2,000달러. 2,000달러 곱하기 1,200.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4월 15일 제품을 인천항에 선적하고 중도금으로 만 달러를 수령했다. 선적을 하고 수령한 거죠. 4월 30일 잔금 8,000달러를 수령하고 동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였다. 선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선적을 했다 그러면 선적시 공급할 때이 공급 시기에 환율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조건 이걸로 처리해야 되죠.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으니까 더하기 나머지면 이제 2만 달러에서 18,000 달러가 되겠죠? 18,000 달러 곱하기 1,3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2,580만 원 나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는 1번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 대상 사업자.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를 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하고 납세해야 됩니다. 과세 사업자에는 일반하고 뭐가 있어요? 간이가 있죠? 예, 얘네들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대가를 받고 대한민국 정부에 복사기를 판매하는 상인. 네, 국가에 팔든 아니 뭐 기관에 팔든 이 복사기가 과세 물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죠.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자. 이게 영세율입니다. 수출이니까. 영세율도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를 0%로 과세하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부가세를 0%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가 없는 거지. 0% 과세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소아과 전문병원. 병원은 면세죠? 면세는 부가세가 아예 면제된 거예요. 예. 영세율하고 차이점은 부가세 없는 건 똑같지만 얘는 0%로 과세한 거고 얘는 아예 면제된 겁니다. 따라서 얘는 과세를 했으니까 과세사업자에 속해요, 이렇게요. 예, 과세사업자 속합니까? 부가세 신고 대상인데 얘는 면세사업자로 되고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고 면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계속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가 될수 있는 사업자는 1번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인수한 개인사업자. 일반 사업자 걸 인수받으면 계속 일반 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3억 이상이죠.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따라서 간이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는 4,800만 원 미만. 따라서 4,800만 원 초과된 것이므로 간이과세자가 될수 없어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이건 전문직이죠. 전문직은 간이과세자가 될수 없습니다. 네, 그럼 하나 남았네요. 정답 4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될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요. 예. 일정 기준 정해서 그거 이상이다 그러면 일반, 그러지 않으면 간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도 있고 간이 과세자도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그 일정 기준 미달하면 간이고 그거 이상이면 일반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예. 될수 있는 사업자. 예.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수 있다. 뭐 그렇게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이론 문제 푸는 거니까.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맞아요. 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기록금은 기타 소득이다.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 2번이네요. 퇴직기록금이 규정에 있으면 퇴직소득에 속하는 건데요. 그러지 않으면, 규정이 없는 거다 그러면 속하지 않는 것들은 다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로소득으로 봐요. 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은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맞습니다. 예.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개 대상 여부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거 틀렸는데요. 예. 배우자의 소득금액 안 따지죠? 부녀자 소득공제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첫 번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안 따지고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이 전일 상황에 따라 공제율을 판정하죠. 그래서 사망 전날로 따져서, 예. 사망 전날이 만약에 당일 과세기간에 속하면 공제된다라는 거. 예, 맞아요. 3번.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남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남성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예. 그리고 그 배우자가 있어요. 여성 이렇게. 둘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여성은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버지도 근로자입니다. 본인도 근로자고 배우자의 아버지도 근로자예요.
즉 본인이 남자라면 이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자, 그런 경우 이 배우자인 여성은 본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장인어른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용입니다.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죠. 아버지 밑으로 가면 부양가족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주자 공제대상이 배우자로 한다. 이쪽 배우자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버지 부양가족 들어가면 안 되고, 본인의 배우자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맞아요. 직계피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